K-윌병 유병 K-윌 제대로 따라하지 못하는 건가? 죄송합니다. 집중을 못하겠습니까? 아닙니다. 집중이 안됩니까? 아닙니다. 혈기 왕성하게 유지합니다. 알겠습니까? 예! 집중해서 따라하도록 합니다. 알겠습니까? 예! 조교들이 가장 먼저 하는 동작이 칵테일이라고 부르는 동작입니다. 알겠습니까? 예! 가장 기초인 만큼 동작 시범의 시작과 끝에 배치되는 칵테일 동작. 반동을 이용해서 넷! 들어 올리면서 잡아줍니다. 막방이면 아주 잘했습니다. 막방이면 아주 잘했습니다. 하나의 동작입니다. 자, 가지고 와서 왼손으로 옮겨가는 게 아니라 던져주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예. 네. 잘했습니다. 태일이병 지금 총총이 어디 보고 있습니까? 여섯. 조교의 시범을 보고 한 번에 척척 잘도 따라하는 건영 오빠. 아직도 건재한 15년산 가게 조교의 칭찬 세례가 쏟아집니다. 근데 신기한 게 그 물건을 만지는 순간 모든 기억이 이 손을 통해서 소환이 됩니다. 그래서 온몸에 싹 퍼집니다. 모든 게. 여섯. 반면 초보 의장병 K-윌 이병은 시작부터 쉴 새 없이 날아드는 지적에 점점 지쳐만 가는데요. 의장병은 훈련을 할 때나 행사를 할 때나 어떤 일이 있어도 총은 떨어뜨리지 않습니다. 알겠습니까? 예! 안 틀리려고 어떻게든 외우려고 하는데도 사실 잘 안 됩니다. 아, 진짜 멘붕이 와서 눈을 몇 번 감게 된 것 같습니다. 이 바람의 자연도 힘은 어마어마하다. 하지만 기술은 버텨야 된다. 네 명의 힘을 가하면 어떠한 경우라도 이길 수 있다. 그게 기술단의 힘이고 위험이다.